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죠? 네. 지금 언팩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상황도 좀 볼까요? 예, 삼성전자는 미국 샌호제이에서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8일 오전 3시에 삼성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언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개할 제품의 구체적 사안을 미리 밝히진 않았는데요. 갤럭시 AI가 온다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네. 인공지능만 키워드로 내세웠을 뿐 공식적으로 제품 정복 따위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시장에선 의례 그랬듯 이번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출된 삼성 내부 자료가 외신이나 테크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 대외로 확산하는 일이 이번에도 좀 빈번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을 통해 차세대 주력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기는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을 표방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온 디바이스 AI라 이렇게 알 맞습니다. 수가 있겠는데 예. 자 지금 사실은 최초의 AI 폰이라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더 볼까요? 예, 세계 최초 신제품 효과가 두드러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교적 흔하게 등장하는 수준인 거지만 이번엔 그 무게감이 좀 남다릅니다. 미국 기업 오픈 AI가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2월 1일 챗GPT를 내놓은 뒤로 세계 빅테크 간 치열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갤럭시 S24 시리즈는 그간 온라인으로 제공되던 AI 서비스를 기기로 끌어오는 온 디바이스 첫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오랜 시간 IT 업계에서 주목받은 기술인데요. 챗GPT는 물론 구글의 바드나 네이버의 클로바 X 등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표자로 꼽히는 챗봇 서비스들은 온라인을 전제로 하는데요.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고 다시 기기로 보내는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네. 네. 온 디바이스 AI는 이런 서비스 구동 방식과 달리 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인데요. 단말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해 저지연 작업에 유리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정보 이동이 없어서 보안 측면에도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꼽히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시간 번역 등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삼성전자가 세계 첫 AI 스마트폰이라고 소개할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AI가 탑재될 전망인데요. 이 AI의 핵심 서비스로는 실시간 통역 통화가 꼽힙니다. 상대방이 삼성 단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언어로 통역해 전달하는 기능이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현될 전망인 것이죠. 상당히 신박한데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은 구글과의 AI 협업도 예고를 했습니다. 삼성 언팩 초대장엔 현존 최고 AI 모델로 불리는 구글 제미나이의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은 자체 AI 모델 삼성 가우스는 물론 오픈 AI의 GPT-4,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을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24 출시를 계기로 퍼스트 무버로 등극하려는 뭐 절치부심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평가가 좀 대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모바일 시장에서 오랜 시간 패스트 팔로워란 오명을 좀 받아왔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선도 기업을 좀 쫓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해도 이 수식어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도자를 좀 의미하는 애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삼성은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애플을 쫓으며 성과를 올리는 기업이다라는 소비자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접는 스마트폰을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이런 인식을 한 차례 바꾸는 계기를 만든 바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범주를 열자 삼성전자 앞엔 자연스럽게 퍼스트 무버란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드디어 애플의 그림자를 탈출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퍼스트 무버라는 평가는
다소 퇴색된 상태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시장 안착에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의 지난해 판매량은 약 1,600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전체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약 12억 대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3%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그 처음 시작을 열었고 여기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는 물론 모토로라나 구글 등이 좀 합류하면서 시장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중화는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지난해 판매된 폴더블 스마트폰 1,600만 대 중 1,000만 대 안팎을 삼성전자가 담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국내에서 유통됐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폴더블 폰에 반쪽 혁신이란 오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 세계 시장에서 폴더블 폰 굉장히 많이 팔렸겠구나 생각됐지만 방금 전에 정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전체 스마트폰 12억 대 중에 1,600만 대 중에서 우리나라에 1,000만 대가 팔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만약에 이번에 첫 AI폰을 출시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폴더블폰 이후에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AI 스마트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AI 스마트폰에 대한 망은 매우 좋습니다. 세계 주요 제조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세계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에만 1억 대가 넘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예. 또 2027년까지 연평균 83%의 시장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도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7년에는 AI 스마트폰의 연간 출하량이 5억 2,2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조사 기간은 또 삼성전자가 2년 안에 세계 그 AI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절반 정도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통해 공개한 갤럭시 S24 시리즈의 성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폴더블 폰으로는 부족했던 퍼스트 무버 등극이 올해엔 실현될 수 있을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이죠. 네. 자, 언팩 행사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AI폰의 고도화가 어느 정도가 됐느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애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삼성이 조금 빠르게 지금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행사에서 좀 봤을 때 별로다 그러면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기술의 삼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만큼 네. 이번 갤럭시 S24를 통해서 AI의 성능을 다소 고도화할 전망인 만큼 이제 그 시장 선점 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자, 기술의 삼성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